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대규모 지상전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아침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간 충돌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 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될 수 있다며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천연가스 유가 연동 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 전개에 따라서는 국제 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 경제, 금융 외환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물가 관리 노력과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